아침 10시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연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엔딩 투데이. 예. 오늘이 지나면 예. 절대 못 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송민아 가수님하고 우리 송민아 MC님 하고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을 쭉 하시는데 우리 인기 가수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대단한 분이시죠. 예. 우리 신바람 이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신바람 이 박사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거 다 이렇게 뭐 연말 연시라서 돌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 좀 늦은 것 같아. 그래도 진짜 모시기 힘들었죠? 아니 그러면요. 그래도 빨리 여기 우리 한국 가요방송 오신 겁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예예.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신바람 이 박사님 모시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저녁에 나가야 하나요? 밤이면 쉬어야 하나요? 새벽이면은 손등은 적시며 터벅터벅 걸어야 하는 나의 뒤는 모습 당신만은 알고나 있나요? 사랑도 순서가 있나요? 이별도 순서가 있나요? 헤어지면은 서로가 난남인데 애들 때문에 살아야 하나? 정 때문에 살아야 하나? 살다 인분이 이제는 지쳐버렸어. 나나나나나나나 좋아 나나나나나나나 잡지들 마라 붙들지 마라 땡기지 마라 막지들 마라 문을 열어라 인생은 연극인가요? 사랑도 연극인가요? 그림자처럼 지나간 추억인데 세월은 말이 없나요? 청춘도 말이 없나요? 내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를 마라. 사랑이 무엇인가요? 정이란 무엇인가요? 젊어서 사랑, 늙어서 친구라는데 카톡을 기다리나요? 문자를 기다리나요? 내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를 마라. 붙들지 마라 땡기지 마라 막지들 마라 문을 열어라.